나와요. 경기 도내에는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산지 등에서는 과수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수의 농약 방제는 특정 시기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과수에 방제하게 되면 1시간에 4.9헥타르를 방제할 수 있고 농작업자가 안전하게 방제를 할 수 있으며 산지 등에서 방제가 용이하며 인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수 방제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는 2018년까지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수 방제용 드론을 기초적으로 개발하고, 향후에는 자동으로 과수를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약 방제 작업 시 농약 중독 사고를 방지하고자,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 살포 등 방제 작업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논, 밭, 그리고 과수원 등에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이 관심이 높아지고 유기농이라든지 무기농 재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핵심 수단인 천적을 드론으로 살포해서 방제 효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첨단 정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드론과 ICT 기술을 접목해서 농작물의 생육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드론에 작물의 생육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해서 원격으로 촬영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생육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